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청년층들은 전장터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문학과 음악가, 과학자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낼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크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다가 아예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에 귀화해 입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90년대 중반생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6살 때 한국에 이민을 왔다가 귀화 후 2018년 한국군에 입대한 임모 씨에 대한 얘기가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한국군에 입대했는지 의문을 품었는데, 만약 그가 한국군에 입대하지 않고 한국에 귀화하지 못했다면 4년 뒤 러시아 전장터에 끌려 나갔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임 씨의 사례를 보고 정말 배팅을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군 입대는 피부색이 완전히 차이가 날 경우 입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종 관련된 규정 등의 허들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이같이 특수한 경우 입대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러시아인 망명자 숫자는 대폭 증가해서 5,750명이 한국행 난민 신청을 하면서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등이 카자흐스탄 2,094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1위 국적자는 카자흐스탄인으로 2,456명, 2021년에는 중국이 1위로 30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에만 러시아인들이 5,750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여파로 해석되지만 전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한 상황으로 러시아군 입대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 주민들을 최전방으로 배치한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지방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유배지적인 성격의 도시들이 많았고 반모스크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계 소수민족들도 많아서 일부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의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 사는 제한 러시아인의 경우 6만 명가량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유럽계 집단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한 외국인 규모 중엔 6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계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한국으로 피난해온 100개 러시아인들이 소비에트 혁명을 피해 조선으로 이주해왔던 이들이 있었으나 한국전 이후 대부분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해체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한소수교 이후 러시아인 보따리 장사, 보찜 장사들이 부산항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인들이 아예 한국의 터를 잡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계를 제외한 제한 러시아인들의 자녀들의 숫자는 1,289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일반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특정 여건만 갖출 경우 한국의 군 입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매체인 더벨지는 2024년 7월에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러시아인 65만 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보도를 실었습니다. 더벨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인들이 65만 명이 탈출해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러우전 이후로 러시아인들이 탈출한 나라들의 리스트가 랭킹 1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1위는 아르메니아, 2위는 카자흐스탄이었고 3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위권 아닌 9위에 한국이 19,805명으로 캐나다나 영국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중엔 서울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태원역 등에 밀집돼 살고 있고 부산의 부산역 맞은편 차이나타운, 부산 영주동, 초량동, 또 인천 연수구의 연수일동의 경우에도 신흥 러시아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안산 원곡동, 선부동, 충남 아산 신창면 등의 수도권 공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 중에서 입대할 연령이 가까운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얻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혜택은 다 누리고 왜 입대는 하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경우엔 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한국군에 입대해서 러시아의 징병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선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을 보도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결혼식장 하객들 중 남성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징병 장교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병역 대상자인 여부 등을 체크하며 돌아다니고 잡혀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젊은 남성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젊은 슬라브 개인들의 지구적인 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착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조치 중에는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지원법 개정입니다. 2020년 5월, 아예 법으로 만들어 러시아 사할린 땅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영주 귀국을 위해 지원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와 함께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 가족은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사할린 한인 1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한 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의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 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법을 개정해 사할린 동포 1세 부모 자녀와 사할린 동포 2세 형제자매가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려인, 사할린 한인, 러시아계 한인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되어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은 앞으로 러시아계 사람들의 중요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 엘리트 계층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우수 인재 대란을 겪고 있죠. 반면에 한국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러시아 언어를 사용 가능한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하기에 알맞은 이들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20년대에 러시아의 세력권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저서 The Next 100 Years, 100년 후의 저자인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어린 시절 소비에트 치하의 헝가리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인 만큼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죠. 그는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러시아의 체제가 앞으로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몰락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 러시아, 그리고 소련의 러시아의 몰락보다 더 참혹한 몰락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해주 일대에 대한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지정학적 위세가 강대해질 것을 예견하며 일본이 중국 동북부 지방,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에서 군사적 패권과 지정학적 패권을 넓힐 것이라 경고했죠.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 같은 일본의 국력 팽창주의는 결국 미국과 충돌할 것인데 그 대안으로 한국과 손을 잡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연해주, 극동 러시아 일대에서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함을 우리는 세계적인 지정학자의 예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점입가경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미래의 탄탄대로를 확보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친한파가 되도록 친한 국적 성향, 모국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만한 역사관을 갖게 하도록 정책적 연구 성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사관을 발굴해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해, 고조선, 동해 옥저 등의 역사관 발굴 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